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 자, 이제 260페이지 피시면 그 경계라고 나온 부분, 경계. 자, 경계에 대해서는 용어 정의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었느냐? 경계. 경계란 경계점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다. 선. 이 선은 도면, 도상에 있다. 도면. 즉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다. 지상이 아니라 도면 위에 있다. 경계점간을 직선 연결한 선, 이걸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거래할 때는 이 도면에 등록된 선, 이걸 기준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면적도 그 도면상, 공부상에 등록된 면적, 이걸 거래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경계에 대해서 원칙이 있어요. 경계 설정의 원칙은 지목 설정의 원칙과 구별해서, 첫째, 경계는 국가만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이걸 경계 국정주의라고 해요. 경계 국정주의. 국가만이 결정할 권한이 있다, 경계를.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는 두 경계점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선으로 만들어요. 직선주의. 곡선이 아니라 직선. 두 점간 직선 연결한 선, 이게 경계잖아. 최단 거리인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경계는 한번 결정하면 움직이면 안 된대. 이걸 뭐라고 하나? 경계 부동성. 즉 경계 부동성의 원칙. 자, 부동성이란 예를 들어서 경계란 도면에 등록된 경계점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다. 그러면 도면에 보면 토지 경계를 등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 토지 경계를 이렇게, 이게 A 토지, 이게 B 소유의 토지다. 그럼 경계, 이 노란 선이 경계예요. 그러면 지적 사무처리 규정에 가면 이 노란 선의 두께는 0.1mm 두께로 제도를 해라, 그려라. 그릴 때 규격은 나와 있어. 그러면 요 0.1mm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이제 요 부동성과 불가분을 두 개를 공부할 거예요. 먼저 부동성이란 뭐냐? 이게 뭐야? 말 그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즉 토지 분할 합병 같은 토지 이동 사유가 없는 한 임의대로 이걸 움직일 수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담당 지적 공무원의 점심 때 나가서 점심을 사줬더니 들어가서 알았어 하더니 점심 먹고 이걸 이쪽으로 슬쩍 옮겨놨어, 이렇게. 그리고 B가 저녁에 저녁도 사주고 술도 사줬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위치가 이만큼 갔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걸 뭐라고? 부동성. 움직일 수, 원래 딱 한번 등록하면 고정, 여기 그대로 있어야 돼요. 유선이 국가 등록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 이런 분할 합병 같은 이런 토지 이동 사유가 없는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경계 부동성의 원칙이라고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비슷한 말이 경계 불가분의 원칙.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게, 불가분이란 건 뭐야? 나눌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 나눌 수 없다는 건 뭐냐? 경계는 이거는 이렇게 아까 0.1mm 이건 규격이에요. 경계에 대한 규격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계에도 이 선의 두께도 있긴 있지만 이건 나눌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유일무이, 선은 하나밖에 없는 선, 유일무이한 것이고 위치와 길이는 존재하되 너비가 없어. 너비. 너비를 갖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요 규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요거는 그리는 규격을 말한 것 뿐이고 나눌 수가 없다. 물론 0.1mm도 물리적으로는 나눌 수 있죠. 우리 머리카락도 1000분의 1로 자를 수 있는데 왜 못 나누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가 서로 원수 같아서 이웃집에 살고 있어서 원수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경계도 너와 같이 맞대기 싫으니까 요 선도 0.05mm씩 잘라서 요 반쪽은 내 거, 반쪽은 내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느냐?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위치와 길이만 존재할 뿐, 요 두 위치와 길이 요것만 존재, 너비가 없어. 너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경계 불가분의 원칙. 아셨어요? 경계 불가분의 원칙. 그다음에 하나 요 마지막으로 또 뭐가 나오냐면 경계 원칙 중 축척 종대의 원칙이라는 게, 축척 종대의 원칙. 이렇게 뭘 따라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축척 종대 원칙이라는 것은 축척 종대, 종대 뭐야? 축척 종대 큰 쪽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축척의 큰 쪽.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임야가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만약 산 5번지 도면을 봤던 임야도 해보니까 요 임야도 도면이 여기까지는 3천분의 1로 작성되어 있더라. 그러면 요 3천분의 1 임야도에 가면 요 토지의 경계를 등록해 놨다. 지목이 뭐 임야면 임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요때 요 선은 요 경계가 되는 요 점은 요쪽에도 등록이 돼 있고, 만약 요 산 6번지를 측량에 등록할 때 여기도 지적 측량을 통하면 도면에 등록하는데, 요 임야도도 자 축척을 봤더니 여기부터는 6천분의 1로 작성돼서 도면 축척이, 그럼 여기에도 요 토지 경계를 등록해 놨다. 이런 경우에 요 점은 지상의 한 점은 6천분의 1에도 등록이 됐고 3천분의 1에도 등록됐다.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이렇게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에 일정한 지상 경계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됐을 때는 어디가 축척이 큰 걸까? 3천분의 1과 6천분의 1 어디가 커요? 어디가 커? 예? 이게 왜 고민? 이게 큰 축척, 이게 작은 축척. 축척 분모가 작을 수, 이게 요 숫자 클수록 더 작은 축척이 많이 줄어났잖아. 그러니까 정밀도는 어디가 높어? 정밀도. 이게 높지. 그럼 이게 우선권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동일 경계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됐을 때는 뭐라고? 축척이 큰 쪽을 우선시한다. 이걸 따르라는 얘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축척 종대의 원칙. 그래서 이런 말은 경계 국정주의니 직선주의니 불가분 부동성 불가분 축척 종대 이런 말은 전부 다 무슨 원칙이라고? 경계에 대한 원칙이야. 경계. 지목 설정 원칙과 구별하지. 지목 설정 어떻게 했어? 일주일 사용이라 했지. 일필 일목 주징 주지목 추종 일시변경 불변 즉 영속성의 원칙,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이나 그다음에 또 어떤 거? 용도 경중이나 등록선의 원칙은 지목에 대한 원칙이었었고 경계에 대한 원칙은 또 다른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경계는 자 도면에 등록된 선인데 이 선은 출발점이 땅 위에서 출발했어. 그러면 지상 땅 위 기준점 이 지상 경계의 기준 어디냐? 자 지상 경계의 기준 이거를 잡아야 돼. 지상 땅의 기준 어디로 잡아야 되냐? 그래서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땅의 고저차가 없다. 두 점이 고저가 평평한 지역이야. 즉 이렇게 평평한 지역인데 여기가 뚝이나 담장 펜스가 있다. 그럼 어떠냐?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경계는 이 뚝이나 담장의 가운데 즉 중앙을 기준으로 잡아라. 중앙 고저가 없으면 어디라고? 가운데야. 가운데 중앙. 그러면 고저 높낮이가 있는데도 있느냐? 있죠. 고저차 높낮이가 있어. 고저차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가 높낮이가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A가 집을 짓고 살고 있고 여긴 B가 집을 짓고 살고 있고. 그러면 A 소유 토지와 B 소유 토지 지상 경계는 어디냐? 이때 여기에 이렇게 경사를 준다는 거예요. 경사 일자 직각으로 한 팔 경사를 줬어. 요 경사를 줬으면 여길까 가운데일까 밑일까 이거예요. 경사면 즉 고저가 있으면 기점을 어디로 하냐? 경사면의 아래쪽 하단보다 아래쪽이 기준이다. 고저가 있으면 어디? 경사면의 하단부. 세 번째는 우리가 절토된 지형이다. 절토된 지형이다. 절토라는 것은 절개했다. 즉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뭐 성토, 절토, 복토 뭐 이런 얘기 많이 배울 거예요. 토지를 자연적인 흐름에서 잘라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야가 있어. 임야. 임야의 중턱에 도를 개설하게 토지를 잘랐다. 이렇게 절개했어. 이렇게 이걸 절토된 지형이야. 이 절토된 지형에서는 자, 도로와 임야의 경계를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때 도로는 여기 도로니까
아래쪽은 분명한데 위도 여기도 어떻게 된다? 경사를 줬다면 경사. 알았어요? 이럴 때 경사면의 상단 위 절개를 시작한 지점부터 도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절토된 지형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경사면 어디라고? 위 상단부. 상단부. 알았죠? 그다음에 해수면에 접한 물이 나온다. 이렇게 물이 나와. 바닷가나 강가에 가면 해수면이란 말이 나오면 물은 고정되어 있다, 변동된다, 변동. 그래서 물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다면 바닷가에 갔더니 물이 이렇게 만조시, 간조시. 여기 자 만조시 가장 물이 풀로 들어왔을 때 그럼 쭉 나가면 간조시, 간조. 미니멈. 여긴 최대 맥스멈. 평균 시도 있어. 평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디를 기점을 해야 되느냐. 자, 육지와 바다의 기점은 어디라는 거야? 물이 가장 높게 도는 만조시. 여기를 기점으로 해야 돼요. 요 평균시가 아니라는 걸 꼭 여기 아니고 어디라고? 만조시. 그래서 이 해수면에 접했다 이렇게 물이 나오면 항상 어디를 기점한다? 최대 만조이나 만수위. 그래서 여기서 평균 수위가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해. 최대 만조이나 만수위를 기점으로 한다. 아셨죠? 근데 또 바다를 막아봤어. 어떻게 바다를 막은 뚝을 뭐라고 하던가. 여기를 바다를 막았어. 이렇게 뚝을 크게 이렇게. 요 뚝. 이 바다를 막은 뚝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방조제. 그러면 이거 제방이란 지목이 있어. 제방. 28개 지목 중 제방에 의해서 이렇게 바다를 막았다면 이때는 바닷물이 이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오네. 그죠? 그러면 이때 만조이라면 여기면 더 이상 이 말을 쓸 필요가 없는데 즉 제방에 의해서 바다를 막았다. 제방으로 나눠졌다. 그러면 기점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 이때는 여기가 아니고 요 가운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어디냐. 요 모서리. 모서리. 요거 어디냐. 바다 쪽으로. 즉 여기가 육지니까 여기를 사람이 여기 사람의 입장에서 여기를 아니라고 그래. 내 측. 이 바다. 바다 쪽을 바깥이라고 그래. 요 바깥쪽 모서리선. 요거를 어깨선이라고 그래. 어깨. 여러분이 요게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양쪽 어깨가 있지? 요 모서리를 뭐라고 한다고? 어깨라고 그래. 어깨 둘 쪽 두 가운데 있죠? 요거 이제 어깨. 어깨. 어깨를 이제 한자로 어깨견 이렇게 써. 견장. 뭐 이렇게 달 때. 그렇죠? 견비통. 어깨 아프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바깥쪽 어깨가 기준이라는 거야. 바깥이란 건 어디라고? 바다 쪽으로. 그럼 그림이 육지에 여기 있으니까 바다가 여기잖아. 근데 그림 보니까 육지를 이렇게 그려놨어. 그럼 바다가 어디야? 이쪽이 바다. 항상 여기를 했더니 여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림 문제를 보니까 여기를 육지를 그려놨어. 그럼 바깥이 이쪽을 바깥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고정적으로 한쪽만 바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육지에서 봤을 때 바다 쪽으로. 이걸 바깥이라고 그래. 그래서 제방에 의해서 바다를 막았으면 어디라고요? 바깥쪽 어깨선. 외측 어깨선이야.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봅니다. 고저가 없으면 어디라고? 중앙. 있으면 어디라고? 경사면의 하단부. 절투인지 어디라고? 경사면의 상단부. 해수면에 접한 부분 어디라고? 최대 만주이나 만수위. 제방이나 어디라고? 바깥쪽 어깨. 알았어요? 자 다시 봅니다. 고저가 없으면 어디라고? 중앙. 있으면 어디라고? 하단부. 절투인지 어디라고? 상단부. 해수면 나오면 어디라고? 만조이나 만수위. 제방이 나오면 어디라고? 바깥쪽 어깨에서. 자 읽읍니다. 고저무 읽어봐요. 고저무 중유하절상 해수만 제외. 다시 좀 빨리 읽어요. 고저무 유절 해수 제. 다시 읽어요. 고저 무중 유아 절상 해수만 제외. 알았어요?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다시 고저 없으면 어디라고? 무중 유하 절상 해수만 제외. 아셨죠? 자 그럼 여기 이쪽 쳐다보고
여기 얘기해 보세요. 고저 무, 유, 절, 해수, 제. 이게 자동 나와야 돼요. 알았어요? 자동 나오게 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야 돼. 그래서 그 내용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박스형도 많이 나옵니다.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에 대해서는 지상경계 문제하고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결정. 여러분 책에서는 262페이지 3번에 나온 이 표현도 자주 알아둬야 돼. 요거 지상경계결정 기준 시험에 자주 나온다 있고, 그 다음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문제 나오면 뭐냐, 요거 토지를 분할할 때 지상경계를 설정할 때, 요 지상경계는 자 이렇게 토지를 자르려고 왔어. 요 10번지를 잘랐다. 근데 자르려고 봤더니 여기에 건물이 있더라는 거야. 건물. 그러면 이렇게 건물을 가로질러서 경계를 설정하면 되느냐? 자, 원칙적으로 안 된다. 건물을 가로질러서 경계를 설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할에 따른 경계 결정 시 어떻게 건물을 가로질러서 경계를 설정하지 말아라.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뭘 인정한다? 예외를 인정해. 예외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거기 보시면 법원 확정 판결이라고 나오지? 이건 강제적 조정이야. 예를 들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분쟁이 생겨서 법원에서 요점 연기한선을 잘라라 라고 판결을 내렸어. 이런 어쩔 수 없어요.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분할하는 거니까. 두 번째, 공공용 토지. 자, 공공용 토지 분할. 공공토지를 분할할 때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이럴 때 도로를 건설하면 여기 고속도로 하려고 봤어요. 고속도로 예정지에 이렇게 고속도로 나는데 여기 지금 건물이 있네. 그럼 고속도로가 건물 피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공공용 토지, 이 공공용 토지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등등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합병할 때 다 기억해야 돼. 이 공공용 토지를 분할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계를, 도시개발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계. 여러분들 책에서는 4번에 이게 나온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도시관리계획선, 도시군관리계획선인데 이건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할 때.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기억해야 돼.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다 강제 조정이며, 밑에 세 가지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공공용 토지 분할,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 그 다음에 도시관리 계획선에 따라 분할. 이렇게 판공사도 네 가지 기억해 줘야 돼. 건물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 법원 확정 판결이 있다. 공공용 토지, 즉 도로라든가 제방이라든가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뭐 학교용지 등 이런 공공용 토지를 분할할 때,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여 분할할 때, 그 다음에 도시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된다. 이걸 빼놓고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시험에 자주 나와 이거. 그래서 분할에 의한 경계는 건물 걸리게 하면 안 되는데 예외 네 가지를 기억을 꼭 해줘야 돼. 첫 번째 뭐라고? 법원 확정 판결. 두 번째 뭐라고? 공공용 토지 분할. 세 번째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서 분할. 네 번째 도시관리 계획서에 따라 분할.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라고 했어. 건물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예외.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자, 토지 등록상 네 가지 다 우리 등록상 토지 표시, 아까 뭘 공부했다? 자, 토지 표시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번 결정 방법, 지목 결정 방법, 오늘 뭐 봤어? 면적 경계를 다 봤지. 그래서 토지 표시에 관련된 이 여섯 가지 중에 네 가지가 해마다 시험에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이상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로 넘어가서 지적 공부에 대해서는 총몇 가지가 있다 해서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기타 장부나 이런 것까지 보면 머리가 아프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다 빼고 지적 공부 몇 가지? 예? 8가지 지적 공부 용어 정의 지적 공부 몇 가지가 있다고? 8가지 이렇게 보여. 몇 가지 먹고 들어왔다 했지? 5가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또 전산처리 된거 뭐야? 정보처리 시스템의 기록 저장 이걸 포함한다. 5가지 먹고 들어왔고 추가적으로 3가지 기억하라는 게 뭐야? 공유지연 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용어 정의에서 8가지 기억하라 했잖아. 자, 이제 처음 봐서는 잘 기억이 안 나지? 그러니까 자, 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적 용어 정의에서 220 3 4페이지나 5페이지 22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자, 지적 공부 6번에 지적 공부 몇 가지라고 써놨어? 8가지야. 기억하라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여긴 책이 깨끗하지? 첫 시간에도 본것 같은데? 첫 시간에 오셨었는데? 그지? 아, 책은 깨끗이 보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1년 지나면 이거는 버려야 돼. 왜냐하면 법이 바뀌고 막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일단 공부할 땐 최대한 낙서도 그렇다고 아무 낙서나 하지 말고 공부와 관련된 거 밑줄도 치고 옆에다 색깔도 칠하고 그래서 쓰다가 너덜너덜해지면 충분히 공부 다 끝났으면 합격하고 버리면 돼. 그래서 이건 갑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는 없습니다. 유물적 가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책을 깨끗이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최대한 활용해서 쓰세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지적 공부가 8가지가 있다 했는데 우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우리 등록사항을 물어봐. 그래서 진호관 공적 장부다 총 8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제일 크게 구분하면 가시적 지적 공부,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렇게 나눠. 가시적이란 건 뭐야? 가시적이다. 눈에 보인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가시거리 오늘 같이 뭐좀 안개 좀 꼈다 그러면 가시거리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 눈에 보이는 시야 육안으로 볼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가시적이다면 눈에 보인다는 얘기야. 그럼 불가시적이란 말은 무슨 얘기일까? 에? 불가시적은 무슨 얘기야? 안 보인다는 얘기야. 왜안 보여? 이 얘기야. 가시적인 눈에 보여? 왜 보이냐 물어보니까 종이 위에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 글씨 보여 안 보여? 보여. 왜 보이냐? 종이 위에 썼으니까. 그런데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안 보여. 왜안 보이느냐? 종이 위에 안 써서 안 보여. 그럼 어디에 기록되느냐? 전산 처리해서 컴퓨터 안에 수록돼 있어. 그냥 보여 안 보여? 그냥 컴퓨터 쳐다보면 내용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불가시적이라고 표현한 거야. 모니터로 이렇게 다시 발현시켜야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산 처리된 거. 이걸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하니 가시적 지적 공부가 7가지가 있는 거. 이게 한 가지 전산 처리된 거야, 이게 다. 그럼 가시적 지적 공부 내용을 전산화시키면 이게 뭐가 돼? 전산화시키면 불가시적이 된 거예요. 요거를 전산화시켰다 이런 얘기야. 그럼 가시적 지적 공부는 우리가 구별하면 요거는 크게 대장과 도면으로 나눠져. 대장과 도면으로 나눠져. 대장에는 가장 좁은 의미, 협의 가장 좁은 의미로 우리가 대장 이렇게 하면 두 가지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두 가지.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뭐라고 한다? 가장 좁은 의미 대장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대장하면 이거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나누는 실익이 있느냐? 왜 이걸 구분합니까?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 그냥 일제시대 일본 놈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1910년 토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토지를 조사해서 토지대장에 등록했어. 여기 등록해 놨더니 또 등록이 안된 땅이 있더라. 이게 뭐냐 봤더니 양반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선산 이런 게 등록이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다시 다 조사해서 임야대장을 또 만들어 놔. 이건 1918년부터 임야 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만들어진 거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 체계를 유지해.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 우리 계속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초기에 일본 놈들이 하다 보니까 그냥 답습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땅이 일반적으로 더 좋아? 토지대장 지역도에 등록된 토지가 이용 가치가 높고
임야 대장 임야도는 개발이 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치는 좀 떨어져. 이용 가치는. 자, 그다음에 넓은 의미 협의로 봤다면 이렇게 넓은 의미 대장이라면 어디까지 가느냐? 광의 대장이라면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추가시켜요. 어떤 거?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는 자,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관계라 했지? 공유 소유권 지분을 나타낸다 했어. 그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는 이 토지 위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해 줬죠? 토지 무엇이 있다? 에? 대지권 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으면 그 토지 위에 뭐가 있어? 지적 공부할 때 얘기해 줬잖아요. 언제 만드는 게 대지권 등록부라 했지? 언제? 아니, 대지권이 뭔가 얘기해 줬. 대지권. 구분 건물, 아파트가 있다 했잖아. 땅 위에. 그래서 대지권 등을 하고 만드는 게 대지권 등록부라고 했잖아. 집합 건물에 가면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취급한다? 일체로 취급해. 건물과 하나가 돼서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이다 이렇게 했잖아. 아파트 바늘과 실 얘기 간단히 해주지 않았어요? 네, 그 생각해봐. 그 집합 건물 가면 그때는 토지 건물 별개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얘기해줬어. 그다음에 도면은 지적 도하고 임야도가 있는 거예요. 지적도와 임야도. 요 두 가지를 도면, 즉 이거 도면은 지적 도면을 줄인 말이야. 지적 도면을 줄여서 도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면에는 뭐가 있다?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는 거야. 알았어요? 지적도와 임야도를 뭐라고 한다고? 도면이라고 그래. 도면. 그러면 대장과 도면 중간에 요 경계가 있어. 요 대장도 아니고 도면도 아닌 거. 이 경계니까 뭐야?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있어. 경계점의 값을 좌표 값으로 표시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건 정밀측량 지역입니다. 이렇게 총 8가지, 여기 7가지를 가시적 지적 공부. 이걸 모든 걸 전산 처리한 걸 불가시적 지적 공부. 즉, 이건 지적 파일이라고 그래. 전산화됐어.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전산화시킨 거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전산화된 차이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서 지적 공부 종류를 물어보는 건 이미 용어 정의에서 다 공부했으니까 여기선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 8가지가 있다고 얘기 줬고 문제는 뭐냐? 요 지적 공부 이 등록 사항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이게 자주 등록 사항 각 지적 공부별로 10가지 이상씩은 다 나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느냐. 어려운 일이에요. 도표를 보고 도표를 사진 찍어서 입력할 수도 없고 마구잡이로 첫 글자 따서 암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요령껏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이렇게 여기 네 가지를 뭐라고 한다고 이것을 일곱 가지를 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하는데 이 가시적 지적 공부에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소재 지번이야. 토지 표시사항 중 소재 지번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돼. 자, 소재 지번이 빠진 지적 공부가 없어. 그러니까 소재 지번은 토지 대장에도 있고 지적도에도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있다.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들어간 게 뭐라고? 소재 지번. 소재 지번. 그리고 요 도면을 빼고 도면을 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건 소재 지번이 모두 들어가 있는 거. 그런데 도면을 빼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게 뭐냐? 토지의 고유번호. 요걸 잘 고유번호. 토지 고유번호. 요 지적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토지 고유번호는 어디만 없다? 도면에만 없고 나머지 다 있어. 도면에만 없고 다 있는 게 뭐라고? 고유번호야. 물론 뭐 장번호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고유번호 반드시 기억할 거. 최소를 줄여서 우리가 알아야 돼.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없다고? 도면에만 없어. 그럼 어디 이 다섯 가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뭐라고 한다? 고유번호. 그러면 고유번호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19자리로 구성돼. 몇 자리? 19자리. 19자리 구성 중에서 앞에 10자리는 이것은 행정구역의 표시. 행정구역 표시. 행정구역을 나타내. 즉 행정구역 표시는 소재에 해당된다. 숫자 10자리 소재. 이것은 한마디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를 코드화시켜 숫자를 표시한 거야.
10자리가 뭔지 알 필요 없어. 물어보지도 않아. 10자 숫자가 나오는데 이 10자 숫자는 뭐라고? 10자 숫자는 행정구역 표시 소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자리 끝나고 여기다 딱 대시 하나 긋고. 알았어요? 11번째 한자 숫자. 이거 한자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11번째. 이 11번째는 이 한자리 숫자 중요하다. 이것은 대장을 구분하는 번호다. 대장 구분 번호. 즉 대장을 식별한다는 거예요. 즉 요 지적 공부를 식별할 때 요 11번째 숫자가 중요한 게 1이냐 2냐. 요걸 중요해. 1일 때는 뭘 만드느냐? 토지 대장을 만드는데 토지 대장을 만들려면 지적도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 이거 세트로 따라온다. 2일 때는 임야 대장을 만드는데 임야 대장을 만들려면 임야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 1이냐 2냐 이걸 구분하고 만약 여기가 8일 때는 이건 폐쇄된 토지 대장 지적도, 9일 때는 폐쇄된 임야 대장 임야도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11번 숫자가 1, 2 요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할 것. 이런. 그 다음에 요 한자 숫자 나오고 뒤에 다시 8자리가 연결돼 있어요. 8자리. 요 8자리는 뭐냐? 이건 집원이야, 집원. 근데 집원은 어떻게 만든다 했지? 네 자리씩 끊어서 본번과 부번이야. 즉 앞에 네 자리는 본번, 뒤에 네 자리는 부번이에요. 이렇게 표시해 줘요. 그러면 고유번호의 숫자가 총 19자리 수로 구성되는데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 표시 소재에 해당되고 뒤에 8자리는 집원이더라. 근데 집원도 예를 들어 8자리 맞춰놔야 되니까 100에 3번지다. 집원 이렇게 되면 8자리 어떻게 만들까? 이걸 8자리 만들어야 돼. 본번 4자리니까 0100에 0003 이렇게 표시해야 돼. 즉 8자리 숫자를 채워넣으니까 빈 자리 0을 집어넣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8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총 19자리 숫자. 이걸 뭐라고 한다? 고유번호. 고유번호가 나타나는 코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면 11번째 숫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1일 땐 뭘 만든다고? 토지대장 지적도. 2일 땐 임야대장 임야도. 만약에 토지대장 폐쇄했을 땐 8번으로 가고 임야대장 폐쇄하면 9번으로 간단 말이에요. 11번째 숫자가.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 고유번호를 보면 우리가 여긴 지목을 나타내는 코드 자체가 없고 여기 지목을 나타내는 코드가 없다는 거야. 집원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을 알 수가 없어. 면적이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고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는 없다. 즉 고유번호를 보면 이 숫자는 소재 집원과 지적공부 중에 어떤 지적공부가 있는지 요거 정도밖에 몰라. 알았어요? 소재 집원과 지적공부 종류는 알지만 지목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면적도 알 수 없고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뭐만 보고? 고유번호만 보면. 알았어요? 네. 코드 나타낸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요 네 가지를 넓은 의미 대장, 광의 대장이라고 했으니까 대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써줘야 돼. 여기에 소유자 표시. 소유자 표시가 나와. 즉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자 법인일 때는 법인의 명칭,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즉 소유자 인적사항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 소유권 변동 원인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변동 일자가 며칠자냐? 자, 소유권 변동 일자는 어떤 날짜가 소유자 바뀐 날짜라 하겠지? 소유자 바뀐 날짜는 언제라 하겠어요? 등기 접수 일자. 등기 접수 일자가 소유자 변동된 날짜.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 했죠? 이렇게 꼭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토지 임야 대장 이 두 가지 토지 임야 대장 나오면 자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나오면 이 두 가지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냐 면적을 꼭 기억 면적 제곱미터로 면적은 여기만 있어 어디 토지 대장 임야 대장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 면적은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 몇 월 며칠 날 분할했다 지목 변이했다 이 이동 사유 그 다음에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쓴다.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쓸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 토지면 대장. 그다음 공유지 연명부 나오면 이 공유지 연명부, 이 공유지 연명부 나오면 여기선 소유권 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공유지 연명부는 자 첫째 어느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데 그게 공유 관계다. 그러면 각각 지분이 얼마인지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분을 쓰게 돼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도 결국 뭐냐? 아파트라겠죠. 그럼 아파트는 땅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않지? 그러면 여기 뭐야? 기본적으로 소유권 지분이 있지만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 그 아파트에서는 바늘과 실의 관계를 얘기해줬죠. 즉 아파트와 그 밑에 있는 땅은 분리처분할 수 있다겠어? 못한다겠어? 못한다. 일체로 움직이는 거야. 일체로. 그래서 아파트와 건물과 구분 건물과 일체가 돼서 분리처분할 수 없는 토지 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요 대지권 비율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지권 등록법, 이거 대지권이란 말 딱 들어가니까 아 대지권 비율 이거 반드시 들어가. 여기밖에 없는 거야. 요거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그 위에 아파트가 있다 했지. 그럼 아파트 이름이 뭐냐? 건물 명칭. 무슨 아파트냐? 요 애들 건물 명칭. 그 다음에 몇 동 몇 토이냐? 이게 뭐라고 그래?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전유 부분 건물 표시. 요 세 가지는 기억해야 돼. 일단 요 세 가지.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어요. 세 가지.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그 다음에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하면 기억할 게 뭐가 있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의 값을 좌표로 등록한 장부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부호도, 부호, 좌표. 요 세 가지는 여기밖에 없어. 경계점 좌표 등록에 나오는 것 중에 부호도, 부호, 좌표. 여긴 여기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딴 데는 없어. 그다음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 가면 이 도면의 첫째의 등록상 뭐냐? 그럼 도면을 한번 그림으로 봅시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또 알 수가 없으니까 책에 나와 있는 거 예시든 거 있으면 그것만 보면 돼요. 자 우선 282페이지 보면 도면이 나와. 위에 나오는 건 뭐라고? 282페이지 지적도. 밑에 나온 건 뭐야? 아 위에 임야도, 아래 지적도. 그 다음 밑 전 페이지 가보세요. 281페이지 거기도 뭐가 나와? 지적도가 있지. 즉 지적도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지적도와 임야도를, 지적도 임야도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도면이라고 그래. 도면. 그럼 도면은 자 이렇게 그림을 잘 보세요. 이렇게 도면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도면이 있다. 그러면 이 도면에 외곽 테두리 선이 있고 이 안에 이렇게 위에 큰 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282페이지 이렇게 십자가 하나 그려놨지. 자 위에 282페이지 보면 임야도에도 위에 숫자 십자가 표시가 있고 밑에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의 지적도에도 이게 있지. 즉 모든 도면의 좌측 상에 십자가 있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이걸 색인도라고. 그래서 여기 숫자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10번, 11번, 12번, 뭐 7번, 8번 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도면은 현재 11번 도면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왼쪽에 있는 땅을 알아보려면 7번 도면을 찾아봐야 되고 밑에는 12번, 위에는 10번, 여긴 8번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야. 연결된 게. 도면이 연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색인도. 일람도 아니라 뭐라고? 색인도.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느 지역의 지적도다, 임야도다라는 걸 있어. 이걸 제명이라. 어느 지역의 지적도다라고 썼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제명. 그다음 여기에 보면 축척이 얼마다, 저 몇 장, 몇 호 이렇게 또 나와 있고 이건 장번호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축척 요거는 만약 뭐 500분의 1이다, 1000분의 1이다 이렇게 1200분 이렇게 나와. 이걸 뭐라고 한다? 이런 걸 축척. 그 다음에 도면의 이 바깥에 넓은 선 이걸 도각선. 이걸 도각선이라고 그래요. 도각선. 이 바깥 테두리선이 찍어? 이 선 큰 거 이거 0.1mm로 작성했다는 이거를 도각선이라고 그래. 도각선. 그리고
이 안에 각종의 선을 걸어 이걸 경계라고 이렇게 선이 있다면 이걸 경계 토지 경계야. 요 선을 다 보라 온다. 요거를 경계. 자, 요 선은 이름을 우리가 경계라고. 경계는 항상 0.1mm 두께로 그리라고 했어. 도각선도 똑같아. 규격은. 그리고 이 안에 만약 집원, 만약 이게 10번지 대 이렇게 써. 11번지 주차장면 차. 12번지 뭐 주유수용지장면 주. 이렇게 썼단 말이야. 13 공원이면 공. 이렇게 써놨어. 이게 뭐야? 집원하고 여기 집원하고 그다음에 이거 뭐야? 지목 한 자씩 도면에 썼어. 그리고 이 도각선의 요 우측 상단 모서리, 좌측 하단 모서리에 숫자가 있어. 요 숫자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도각선 수치. 요 수치를 잘 봐. 도각선 수치를. 도각선 수치라고 그래요. 근데 도각선 수치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지금부터 이걸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게 도면이지만 여기 이렇게 가상의 축이 있다 생각. 축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x축, y축이 있어. 일정 기준점, 원점이 있겠지? 뭐 5만 5 얼마를 가상한다 이런 거 알 필요 없고 그냥 일단은 요건 요 점의 좌표값과 요 점의 좌표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뭐가? 도각선 수치가. 그럼 만약에 이 전체의 도면을 알려면 여러분이 수학식 이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걸 봅시다. A점 B점 요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구했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그렇죠? 요거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요거 해가지고 대각선 길이 구했지? 여기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에 직사각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다면 이 도면 전체 넓이는 얼마냐 이렇게 보려면 A점이 좌표값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X1 요 점이 X2다. 그럼 요 가로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려면 요 X2에서 X1을 빼면 된다는 거예요. 즉 X2-X1 하면은 이게 뭐가 된다? 가로 길이가 나와. 그렇죠? 세로 길이는 요 점이 좌표값인 Y1 요 점이 좌표값인 Y2가 있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지? 요 Y2에서 Y1을 빼면 요 세로 길이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직사각이니까 즉 y2-y1은 세로 길이가 나오므로 가로 세로를 서로 곱하면 전체 뭐가 나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니까 전체 면적. 즉 이 전체 도면의 면적이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이 원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요 점의 값, 요거를 요 점의 값을 자 x1y1 요 점의 값을 x2y2라고 한다면 자 여기가 여기 x1의 수치고 여기가 x2란 말이야. 그러면 요 전체 요 길이를 우리가 가로를 a라고 했다. 그럼 a를 어떻게 구하면 된다? x2 원점에서 먼 거리에서 자 x2에서 원점에서 가까운 거 이걸 빼버리면 x1을 하면 가로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 전체 가로 길이는 a가 요 여기서 요 값을 이걸 뺐단 말이야. 그럼 세로 길이는 원점 먼 거리 요 값을 y2 요 값을 y1이라고 했으니까 y2에서 뭘 뺐어? y1을 뺀 거예요. 그러면 세로 길이를 만약 b라고 하면 b는 어떻게 구한다? y2-y1이야. 그러면 전체 이 도면이 포용한 면적은 얼마냐? 가로 곱하기 세로. 이것은 1:1로 몇 제곱미터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문제는 x1, x2를 도면이 어디? 즉 도각선 수치라고 했으니까 이걸 쓰는데 어디다 쓰느냐? 가로축의 값은 세로위에 써놔요. 여기다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야. 즉 요 선 따라서 이렇게 내려왔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 x1 요 선 따라 내려왔을 때 이런 얘기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해를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 여기가 바로 y2야. 즉 세로값은 가로 위에 써놨어. 여기 y1이야. 여기 그대로 따라가란 말이에요. 이 선을 따라서 가상의 축과 딱 만난 점이 뭐라고? y2. 이게 뭐라고? y1.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 그다음 여기는 x2니까 딱 밑에 내려오니까 x1. 요거 딱 내려오니까 뭐야? x2.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러면 요 가로축의 값이 세로위에 써 있어. 여기 x2가. 여기 가로축이 세로위에 써 있어. x1. 그럼 이 도면의 전체 넓이는 x2-x1 하면 가로, y2-y1 하면 세로 곱하니까 전체 면적. 이해돼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그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아, 그 조그만 글씨는 잘 안 보이지. 281페이지 나오는 거 보여요?
그럼 보이면 좋아요. 281페이지 하단에는 그 지적도의 가로, 세로, 도각선 수치가 눈에 보이면 아주 젊으신 거예요. 눈이 좋습니다. 시력 2.0 인정해 줄게. 거기서 가로 X2가 얼마야? 그 도면 X2. X2가 얼마로 나왔어? 그렇지. 14만 5천. 13만 5천이 아닌데? 아니, 11만 4,500이지. 다시 얼마라고? 11만 4,500. 그럼 X1은 얼마야? 그렇지. 그럼 가로 길이가 얼마 나왔어? 그럼 500이야. 그럼 단위가 뭐냐? 단위가 1대1로 대응되는 가로가 500이라는 건 500m란 얘기야. 1대1로. 알았어요? 그럼 세로 길이가 얼마인가 보세요. 세로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24만 9,400에서 24만 9,000을 빼봐. 그럼 얼마 나왔어? 400. 그럼 가로는 500m, 세로는 얼마 나와서? 400m가 나왔네. 그럼 전체 이 지적도가 다 포함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일까? 500 곱하기 400이니까. 예? 20만 제곱미터. 이 도면 전체 면적은 20만 제곱미터란 얘기예요. 뭘 가지고? 이 도각선 수치를 가지니까 이 도면 전체에 뭘 구했어? 면적을 구했다. 이러니.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알아보면 돼.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282페이지가 거의 지적도 밑에 큰, 저 조금 아주 좀 상세하게 나온 게 있지? 근데 지적도가 어떻게 나와서? 경계점 좌표 등부 시행 지역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이 숫자를 이 사람 잘못 표기한 거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위에 임야도를 보세요. 임야도. 임야도에도 숫자가 나와 있지? 그럼 임야도의 가로 길이는 얼마일까요? 가로 길이 3000m지. 3000m. 얼마? 세로 축에 쓴 12만 3000에서 12만을 빼니까 3000이죠. 세로 길이는 얼마야? 2400이야. 그럼 이 임야도의 전체 면적은 얼마야? 에? 지금 여기 3000 곱하기 2400을 한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 3에 72가 나오고 0이 지금 5개. 이로부터. 그럼 얼마야? 72만 제곱미터야. 엄청나게 많지? 왜 그럴까요? 아까 이 지적도는 일반적인 지적도는 1200분의 1로 작성된 거 축척이. 그럼 이건 임야도 얼마냐? 6000분의 1 일반 축척이야. 그럼 임야도 축이 훨씬 작지? 축척이 작을수록 어떻다? 더 넓은 면적이 들어가 있다는 거. 많이 줄여놨으니까. 똑같은 사각형일지라도 들어가는 넓이가 달라.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282페이지 하단의 지적도는 일반 지적도가 아니고 이 지적도가 무슨 지적도라고? 이 지적도는 두 가지 지역이 있어요. 일반 지역의 지적도가 있고 지적도가 또 어디? 지적도가 경계점 좌표 등불 작성한 지역이 있다 했지. 그럼 경계점 좌표 등불은 언제라고 얘기 줬지? 세트 메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불 작성 같이 따라온다 했지?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한 지역이야.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으면 어떻게 한다 했지? 정밀 측량을 해놔. 정밀 측량. 축척은 지적도의 축척은 얼마냐? 500분의 1 원칙이야. 이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의 지적도의 축척은 얼마를 작성한다고? 500분의 1이 원칙이야. 제일 큰 거야, 이게 대축척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적도의 축척, 이 도면, 도면의 축척은 총몇 가지를 쓰냐면 7가지를 사용해, 7가지. 알았어요? 7가지인데 지적에 쓰는 축척이 지적도에서는 7가지 다 써. 지적도는 7가지 다 쓰고 임야도에서는 두 가지만 써. 여기 두 가지, 여기 7가지. 그러면 자, 7가지라는 건 가장 큰게 얼마냐 물어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500분의 1이 제일 큰 거야. 그 다음에 600분의 1이 다음 큰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5, 6, 30 대략 3000분의 1 이렇게 대략 이렇게만 생각해요. 3만. 이렇게 세 개를 써놓고 500, 600, 3000분의 1. 자, 500분의 1을 다시 2분의 1 줄이면 얼마다? 1000분의 1이에요. 600분의 2분의 1 줄이면 얼마다? 1200분의 1. 이걸 다시 한번 줄여봤어, 2분의 1. 그럼 얼마? 2400분의 1. 3000분의 1 반으로 줄이면 얼마다? 6000분의 1이에요. 이렇게, 자, 지적 사용한 축척은, 자, 지적도에선 여기, 자, 요거, 500, 1000, 600, 1200, 2400, 3000, 6000. 작년 문제. 이 전체를 지적도는 다 쓰되,
일반적으로 쓰는 게 뭐냐? 1200분의 1이 일반적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지적도가 500분의 1이 원칙입니다. 여기 지적도는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임야도 나오면 임야도는 요 3000분의 6000 요 두 가지밖에 안 쓰는데 일반 축천 얼마냐? 6000분의 1이야. 자, 여러분 딱 기억하면 벌써 다 나오지? 제일 큰 게 뭐라고 말하고 500분의 그 다음이 600분의 그 다음 3000분의 써놓고 2분의 1 줄이니까 1000분의 1 600분의 1 다시 반을 줄이니까 1200분의 1 다시 한번 줄이니까 2400분의 1 3000분의 반을 줄이니까 얼마? 6000분의 1 벌써 다 나왔죠? 작년 문제야. 박스 안에 놓고 지적의 사용 축처를 골라라. 여기에 자 여기에 2000분의 1 있어 없어? 이거 한번 더 나가 이거 2000분의 이런 이거 없어. 그 다음에 여기 4800분의 1 있어 없어? 이거 없어. 없는 걸 만들어내면 안 돼요. 다시 500, 600, 3000 써놓고 2분의 1 줄인 거야 한 번씩. 500, 1000, 600, 1200, 2400, 3000, 6000. 여기 딱 정리합니다. 한 번 들으면 벌써 딱 입력 끝나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아, 지적 사용한 축척이 총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더라. 이거 딱 기억하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적도 이제 설명을 이런 거 다 해줬고 이거 기본 원리니까 이거. 이런 거 기본 요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지적도 중에서 경계점 좌합 일반 지역의 지적도가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일반 지역의 지적도는 뭐냐? 여러분들 앞 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즉 281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적도가 일반 지역의 지적도야. 281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게 알았어요? 즉 어디? 여기 뭐 1200분의 1이나 1000분의 1 이런 지적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282페이지 하단에 나온 지적도는 뭐라고 나왔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의 지적도다. 그럼 모양이 좀 다르죠? 여기는 특징이 나와.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의 특색이 세 가지가 있어. 이 세 가지 특색을 알아둔다는 거야. 첫째 어떤 특성이 나냐? 제명 다음에 제명 무엇이 제명이라 했지? 요거 지적도 여기 제명이야. 요 제명 다음에 요 가로 열고 여기 가로 거기 가로 열렸어요? 에 가로 열고 거기에 좌표라고 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거기 보면 에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네. 지적도 가로 열고 좌표 괄호 열고 여기다 제명 다음에 괄호 열고 이렇게 좌표라고 써. 이렇게 요만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다음 두 번째 이 안에 요 안에 요게 이걸 경계라 했지. 경계 여기 보면 전부 다 뭐가 있어? 숫자가 있어 없어? 예를 들면 거기 79에 1 보입니까? 제일 큰 거. 만약 여기 79에 1이다. 그러면 여기 숫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선 위에 숫자들 보여 안 보여? 가운데 79일 찾았어? 예. 거기 보면 숫자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모양이 생겼는데 거기 보면 79에 1 대 쓰고 여기 보니까 숫자들이 있네. 여기에 50.4 이런 숫자가 50.42 그다음에 5.00 그다음에 뭐 20.05 뭐 이런 말 이런 숫자들 있죠. 이게 뭐냐 이게 요게 바로 자 경계점 간 요점부터 요점까지 거리를 얘기해. 저 숫자를 뭐라고 한다? 경계점 간 거리. 자, 여긴 특이하게 경계점 간 거리를 다 등록해 주는데 어디까지 등록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등록했어요. 이 소수 둘째 자리까지라는 것은 뭐냐면 요거는 센티미터 단위까지라는 거야. 즉 50m 42cm. 요거는 20m 5cm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경계점 간 거리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여기 둘째 자리. 즉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센티미터 단위까지 표시를 해 준다. 그다음 세 번째 특징이 이 도각선 이 큰 선을 도각선은 이 도각선의 우측 하단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써놨어. 도각선 우측 하단에
자, 도각선 후드 하단에 도각선의 우측 하단을 딱 보니까 뭐라고 썼다고?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써놨단 말이고, 측량 못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특징. 그래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더라. 첫째 뭐라고? 제명 다음에 좌표라고 썼다. 그 다음에 경계점 간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등록했다. 도각선 우측 하단에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우선 제일 전형적인 게 뭐냐면, 도면 하면 전형적인 건 경계야. 경계. 다른 데는 없어. 경계. 경계는 첫째 도면이 제일 우선. 이 선이 다 경계라 지금. 이 경계. 요거 요 선들이 다 뭐라고? 이게 요 선들이 이게 다 경계. 여기 표시한 요 선들이 무조건 다 안에 있는 게 다 경계야. 그럼 도면은 첫째 경계를 표시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11번지 경계 뭐냐? 이 선이에요. 요게 경계입니다. 이렇게. 경계. 10번지 요게 경계입니다. 이게. 선이 경계야. 알았어요? 그래서 첫째 도면은 경계. 그러니까 경계는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도면에만 있어. 토지대장에 경계 있어 없어? 없다. 여기는 경계는 도면에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도면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 아까 뭐라고? 요걸 뭐라고 했어? 요거 색인도. 경계와 어떤 걸 기억한다? 색인도. 그 다음에 요걸 뭐라고 했어? 요거 도각선. 그리고 도각선 수치. 여기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지목도 있고 지번도 이건 다 공통이야. 여기 지목을 건데 뭐 어떻게 썼다고? 한자씩. 부호로 썼지? 아까 여기 정식 명칭 쓴 건 토지매매 대장. 여긴 부호로. 지목을 쓰되 이 지목은 뭐로 들어간다? 부호로만 써. 한자씩만. 그리고 여기 자주 나오는 것이 뭐냐? 건축물이 위치. 지적 기준점 및 건축물이 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적 측량 기준점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조그만 원으로 표시되는 게 이걸 도근점이라고 하는데, 지적 기준점이 아까 뭐가 있다고 했냐면, 지적 기준점 용어 정의에서 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 있는데, 측량할 때 쓰는 지적 기준점이야. 지적 삼각점은 도면 이렇게 3mm 원안에 십자가 표시 났어. 삼각 보조점은 3mm 원에 검게 칠해놓은 거, 이렇게 음영으로. 도근점은 조그만 2mm 원으로 그려놨어. 그래서 여기 조그만 원으로 표시된 거, 예를 들어서 거기 282페이지에 보면 거기 중간중간에 8번, 9번, 10번에 조그만 원들이 보여 안 보여? 거기 도면 282페이지 하단 지적도에서 거기 도로 위에 8, 9, 10 조그만 원들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조그맣게 원을 그려놨잖아요. 8번, 여기 8번, 9번, 10번 이렇게 보이지? 이게 뭐냐? 요 도근점이라. 지적 도근점. 지적 도근점을 얘기해. 지적 측량 기준점 표시야. 그리고 여기에 건물 있다면 여기 만약 여기 15번지에 대 건물 있다면 어떻게 표시하냐면 건물 위치를 표시해 놔. 건물이 이렇게 생긴 건물이다. 표시할 수 있어. 건축물이 위치야. 그래서 여기서 지적 기준점이 이것도 알아둬요. 지적 기준점, 지적 측량 기준점 및 건축물이 뭐가 나온다고? 건축물이 위치를 표시. 자, 보세요. 아까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에, 건축물이 위치는 어디에 있다고? 도면에. 자, 그럼 여러분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설명 다 끝나서 지적 공부가 나오면 요 고 빨간 글씨 쓴 걸 기억을 해 줘야 돼. 자, 토지 임야 대장은 요 면적 여기밖에 없어. 토지 이동 사유 여기밖에 없어. 지목을 정식 명칭은 여기밖에 없어. 공유지연명부는 소유권 지분을 기억해야 되지만 이건 대지권 등록부와 요거까지는 겹쳐 있어. 다만 대지권 등록부는 다른 데 없고 요거 세 가지. 그 위에 아파트가 있다고 했으니까 대지권 비율, 아파트 이름, 건물 명칭, 몇 동 몇 호이냐, 전유분 건물 표시를 기억해 줘야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요 부호도 부호 좌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도면하면 첫째가 경계, 그 다음에 색인도, 도각선과 그 수치, 그 다음에 여기 지적균점 및 건축 위치 정도. 요 정도 기억해 주면 돼. 요 정도는 기억해 줍니다. 그럼 다 공통이 뭐라고 했어? 전체 공통이 소재 지번. 그 다음 공통성이 많은 게 뭐라고? 고유번호. 고유번호 어디만 없다고? 도면 빼고 다 있어.
그죠? 고위번호 몇 자리라고? 19자리. 앞에 10자리가 뭐라고? 행정구역 표시 소재. 뒤에 8자리 뭐라고? 지번이야. 그럼 11번째 숫자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이게 1일 땐 토지대장 지역도 2일 땐 임야당 임야도를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11번째 숫자가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 넓은 의미 대장 이 네 가지 다 나오는 거예요. 토지 임야 대장 공유전명과 대지권 등록부예요. 요 틀을 좀 정리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처음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요걸 좀 더 반복해서 보다 보면 나중에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마구잡이로 암기한다고 해서 시험장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뭐 첫 글자를 따고 뭐 대장에 뭐에 뭐 없다 뭐 딱 이렇게 막 암기하면 막 나오는데 어지러워. 머리가 어지러워. 정리가 안 돼. 그래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려면 아 지적공부 8가지 중에서 가시적 지적공부를 내용을 알면 불가시적 지적공부 이걸 전산화시킨 거니까 내용은 똑같아. 그러면 가시적 지적공부 중에서 가장 공통성이 많은 게 뭐다? 소재지번이야. 모든 지적공부 공통상 소재지번. 그 다음에 고유번호 어디만 없다고? 도면 빼고 다 있어. 뭐가 고유번호. 몇 자리라고? 19자리 수. 구성이 앞에 10자리, 11번째 1자리, 뒤에 8자리. 이런 구성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련된 건 광의 대장. 이 네 가지 다 나오고 경계점 조합표 등포. 여기만 없어. 소유자는 경계점 조합표 등포. 여기 없는 거야. 도면에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토지 임야 대장은 세 가지 기억할게. 면적. 토지동 사유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쓴다. 공유전 명분 소유권 지분 대지권 등록금은 지분 플러스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잠깐 볼까요? 어디냐면 책에서 자 285페이지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양식이 나오지 거기 보면은 고유번호도 있고 소재지만 다 공통이고 거기 보면 5번에 뭐가 나와 부호도 5번에 뭐야? 부호, 3번에 좌표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이 토지 모양을 써놓고 그림을 그린 걸 뭐라고 했다? 부호도. 거기 각각 숫자 1, 2, 3, 4, 5 쓴 걸 뭐라고 한다? 부호. 그 1번 부호의 X좌표, Y좌표 값을 8자의 숫자로 다 표시한 거야. 이걸 봐도 여러분 위치 못 찾는다 했지. 좌표 값을 가지고 토지 위치 못 찾아가요. 전문가가 보는 거라 했죠? 이걸 뭐라고 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여기서 세 가지. 부호도. 부호 좌표는 다른 데는 없고 오로지 어디에만 있다? 경계점 좌표 등부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의 부호를 등록한다면 틀리지? 부호는 어디에 있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그 다음에 지목을 부호로 등록한 건 어디다? 지목을 부호로 등록하는 것은 여기 지목을 부호로 등록한 건 어디?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 한 자씩 따 썼잖아. 그 다음 건물 명칭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 대지권 등록부에. 건축물 위치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 도면에. 이런 걸 찾아내야 돼. 요게 자 그 다음 토지 면적 어디만 있다? 토지 임야 대장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유자 표시와 건물이 소유자 표시와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는 지역공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야 돼?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밖에 없지. 요 면적이 딱 나왔잖아. 그럼 이걸 다른 표현을 쓰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공인중개사 갑이 의뢰인 을에게 지적도를 보면서 토지의 면적을 설명하였다. 맞아 틀려? 여기에 면적이 안 나와 있어. 근데 여기 보고 어떻게 면적 그린 게 없지? 면적을 보려면 뭐예요? 토지대장이면 대장. 이걸 보고 얘기해야 되지. 이런 말이 전부 다 무엇이다? 지적공부 등록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처음 볼 땐 좀 복잡하지만 조금 보다 보면 딱 정리가 되고 나면 쉬워. 근데 이거를 시중에 떠돌듯이 막 첫 글자 따서 암기하거나 어디에 뭐 있고 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 머리가 혼란이 생겨. 딱 정리해 놓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더 이상 볼 필요 없이 딱 답이 다 나와요. 요 기본적인 거 말면. 자, 그래서 지적공부 등록상 복잡했지만 여기까지만 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기출 문제와 비슷한 거 하나만 예시를 자 296페이지 보세요. 이거 작년 문제인데 1번 보세요. 이건 지적도의 축척을 물어봤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지적도 축척 몇 가지 쓴다고 여기 지금? 7가지 지적도 7가지 다 쓴다고 했지? 임야도 두 가지 그중에서 어떤 거? 500, 600, 3000 써놓고 2분의 1 줄이라고 했잖아.
그럼 딱 보면 답이 보여. 천분의 있어 없어? 네, 여기 있잖아. 천분의 500분의 절반 줄였잖아. 2000분의 1은 없다 했지 아까. 이거 2000분의 없다고 했던 거 없고. 2400 있어 없어? 있지. 그 다음에 3000, 6000 있지. 여기서 없는 건 뭐야? 2400분의 1만 없지. 디귿만 빼고 나머지 다 들어가야 돼. 아, 참, 니은, 니은만 빼고. 니은, 니은만 빼고. 그러면 뭐야? 5번이 정답이지. 이런 문제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조금 복잡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 거기 밑에 예를 들어서 4번 문제 같은 게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면 금방 알아낼 수 있죠. 이런 유형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자 도면 중 틀린 걸 찾아봐라 하겠어? 지적도의 도면 번호는 15번이다. 15보다 어떻게 알았어? 색인도. 색인도 여기 숫자 여기 15라고 여기 가운데 15라고 나왔잖아. 예. 그 다음에 자 126의 10의 지목은 공장용이다. 126의 10을 찾아봐요. 어디 있어? 126의 10 찾아보니까 맨 좌측 중간에 있네. 장이 장 지목이 뭐야? 천원 차장 배웠지? 장이 뭐라고 했어? 공장용지. 그 다음 126 7의 지혜신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아까 요거 이렇게 표시한 게 뭐라고 지적? 삼각점 표시다. 기준점 지적 삼각점 표시라고 했잖아. 아까 이거 도근점 봤잖아요. 동그라미 도근점.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산으로 표기된 토지는 임야대장 등록지다. 아까 이렇게 산 이렇게 임야대장 임야된 집원 숫자 앞에 산을 쓴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산으로 표기된 지역은 임야대장 등록지라는 얘기야. 그 다음 자 126의 9 동쪽 경 아까 경계는 얼마로 여기 작성한다. 경계 두께 얼마 모두 0.1mm야 0.2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유형을 여러분 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문제 해결하기 때문에 지적공 등록상을 공부해야 되는데 자 26회 문제 27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거기 이렇게 나왔어. 다음 주 277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유형을 한번 보는 거야. 지금 문제 푸는 건 아니니까. 자 토지 이동 사유를 등록한 지적공부는 뭐냐 물어봤어. 자 여기서 암기했으면 자 보세요. 여기 토지동 사유 어디만 있다고? 토지 임야 대장에 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 두 중 하나 찾아야 된단 말이야.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 답을 찾아야 돼. 요걸 물어봤으니까. 토지동 사유는 어디? 토지 대장 또는 임야 대장 여기 밖에 없어. 그럼 요걸 찾으려면 요 원리를 알아야 된다. 요 빨간색 고유한 거 여기만 있는 걸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알았습니까? 예. 요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일목요연하고 이걸 막 첫 글자 따고 어디에 있고 머리가 혼란스럽게 오면은 나중에 이거 할 수가 없어. 복잡해서. 그래서 딱 정리만 되면 굉장히 쉬워지는데 그럼 답은 웬만큼 나온 거 다 찾아내요. 아무리 복잡해도. 아셨죠? 예.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네.